종일 집에만 있기 아까울 정도로 맑고 포근한 날씨였습니다. 이 완연한 봄날씨 속에 도심에서 펼쳐지는 이색 벼룩 시장마다 활기가 넘쳤는데요. 김영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물건을 팔려는 어린 상인들이 능청스레 손님을 부릅니다. 평소 입지 않는 옷에서부터 책과 장난감, 그리고 액세서리까지 여기저기에서 흥정도 벌어집니다. 이거 1,000원으로 팔 건데 싸게 파는 거야. 고마워. 물건을 요리조리 살피고 살까 말까 고민하다 결국 주머니에서 돈을 꺼냅니다. 장터 첨가비와 남은 물건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기로 해 의미도 남다릅니다. 안 쓰는 것들을요 팔아가지고 그걸 어려운 사람들한테 저희는 돕기도 하고 기부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되게 자존감도 높아가고 작은 사회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자리인 것 같아서 사는 사람들도 환경을 지키고 이웃도 도울 수 있다며 기뻐합니다. 애기들 물건을 잠깐 쓰는 거라서 다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경제적으로도 좋고 또 기부도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침체됐던 구도심에서는 창작 공예가들이 직접 만든 물건을 파는 이색장터를 열었습니다. 한뜸한뜸 꿰매서 만든 가방이며 옷가지와 앙증맞은 인형까지 관심이 있으면 직접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개성 넘치는 디자인에 저렴한 가격까지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라 인기가 더 좋습니다. 좋아하는 액세서리도 있고 다른 꽃들도 있고 네,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서 수제로 만들어서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는 것도 재밌고. 이제는 문화공간이자 놀이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는 벼룩시장. 포근한 봄날씨를 즐기려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